여러분!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사 먹는 게 어떤 제품이에요? 먼저 뽀로로 씨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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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로 음료수? 예? 다음은 크롱 씨. 크롱 뽀로로 비타민 크롱? 예? 다음은 포비 씨. 오, 뽀로로 초콜릿? 아! 여러분 편의점 가본 적 없죠? 그럼 당연히 그 왜 편의점 하면은 그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삼각김밥? 정답! 정답을 맞춘 뽀로로에게는 삼각김밥을 만들어줄게요. 왔어! 우리도 삼각김밥 만들어줘요. 못 맞춘 크롱과 포비에게는 삼각김밥으로 만들어드릴게요. 그럼 이게 뭐냐? 그럼 멈춰서. 너희들 그게 뭐야? 그럼 근데 대놓고 먹는 거 아니냐? 삼각김밥은 뭘로 만들게요? 감각김밥이 아니고 저기 삼각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. 콩순이 혼자서도 똑딱똑딱똑딱 삼각김밥 만들기. 자,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 거니까 오늘 친구들은 할 일이 없을 거예요. 자, 박스를 열어볼까요? 안에는 오호 이렇게 만들 잘 못 빠지냐 이거. 오 뭐지 이거? 자,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오호, 끼는 건가 이렇게? 자, 이렇게 안 껴져 이거. 다시 놓고 자, 오 좋았어, 완벽해. 오호, 이렇게 움직이는 거군요. 안에 이렇게 놓고 오 막 올라와. 뭐야 이거? 대박. 오호. 자, 먼저 오늘의 준비물 밥과 김. 그럼 끝이냐? 케첩과 치즈. 그럼 빨리 말해라, 공룡 헷갈리게 하지 말고. 자, 먼저 밥을 준비해 주세요. 저는 밥통을 열어봤는데 밥이 없어서 일단 가서 햇 반을 사왔어요.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햇 바삭 김도 사왔고요. 그렇군요. 자,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빠르게 돌려왔어요. 자,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야죠. 자, 여기 핑크색 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김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. 햇바삭김을. 다른 거 쓰셔도 돼요. 김밥김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, 김은 이렇게 접으면은 부러져요. 부러지는 게 아니고 잘려요. 자, 그리고 요 틀을 이렇게 껴주고 여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막 넣어주세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히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요 뚜껑을 꼭 눌러주면은 짜잔. 근데 그 편의점 삼각김밥 안에는 뭐가 안에 있잖아요. 우리도 뭘 넣어줘야 되는데, 자, 뭘 넣어줄까요? 크롱을 넣죠. 크롱 초록색이니까. 크롱 날 잡아먹을 셈이냐 크롱. 초록색은 다른 것도 많이 있잖냐 크롱. 그런가요? 초록색 뭐 있지? 여기에 초록색이 뭐가 있을까요? 여기 초록색. 응? 액체괴물. 포비 완전 천재인데? 자, 여러분 액체괴물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자, 저는 그냥 재미로 넣는 거고요. 그럼 음식 가지고 그럼 장난해도 안 된다 그럼. 오, 맞아, 벌 받는다고. 없어서 저기 뭐야. 자, 이제 요 위에 밥을 다시 좀 더 얹어 주시고요. 뚜껑으로 꼭 누르면 오 좋았어. 100개가 전혀 안 보여요. 자, 이 뚜껑을 빼는 게 아니고 요 틀을 빼야 돼요. 이렇게 빼주시고 뚜껑도 빼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자, 이 틀에 뚜껑을 닫고 요 사이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, 김을. 자, 양쪽을 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왠지 느낌이 좋아요. 완전 잘 성공할 것 같은데. 자, 뚜껑을 열면 이렇게 짜잔. 약간 김이 좀 남았는데 이 남은 부분 띄워주시고 완벽해요. 완벽한 삼각김밥이에요. 자, 이제 여기에 치즈를 얹어줄 건데 별 모양 너무 심심하잖아요. 저대로 넣으면 이렇게 찍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. 좋았어. 보기 좋네요. 자, 이거 왜 자꾸 김이 튀어나올까요? 다음은 미니지먹밥을 만들 건데, 자, 밥에 색깔을 넣어줄게요. 케찹. 뭐야 이거 막혔네. 잠시만요. 아유, 이거 뽀로로 먹어요 이거. 자, 이렇게
케첩을 뿌려주시고 이거 장갑 안 쓸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요. 그리고 상당히 맛없어 보이네요. 자 일단 요 새요 이름이 새요예요? 새요 모양 틀을 이렇게 껴주세요. 껴주세요. 자 그렇죠. 그 다음에 새요 바닥을 넣어주세요. 새요 자 그리고 그 새요 하는 거 안 하면 안 돼요? 되게 재미없는데 밥을 예, 포비를 넣죠. 아니 자, 뭐 잘못했어요. 오! 새요 뭐 재밌으세요. 그렇죠. 자 이렇게 밥을 넣어주시고 잘 담아서 요거를 누르면 되나? 그냥 누르면 되겠죠? 자 꾹 흡 쳐 자 그럼 새요 나오세요. 어이구 이런 어우. 자 상당히 잘 나온 거 같죠? 자 이렇게 두고 자 이거 새우 모양 얼굴 틀로 치즈를 찍어서 요 위에다 이렇게 놔줄 거예요. 손가락이 안 들어와서 자 이걸로 해줬어요. 그리고 입을 붙여주고 눈도 붙여주면 새우가 짜잔 나의 새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말이죠. 자 알고 있어요. 미안해요. 자 이제 요거를 스승님 저의 삼각김밥은 몇 점입니까? 어흠 오 새우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케첩으로 색을 냈군. 그럼 치즈로 얼굴을 만들다니 그럼 대단하다. 그럼 그럼 맛을 한번 볼까. 그럼 오호 그럼 그렇군. 그렇다 그럼 자네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네. 아주 완벽한 맛이었어. 그럼 이제 산을 내려가도 좋다 그럼. 아니 스승님들 삼각김밥을 평가해달라니까 뭘 드시는 겁니까? 그럼 이건 배불러서 못 먹겠어. 그래 야 뽀로로 너 오늘 하는 거 하나도 없지. 이거 와서 먹어.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저 안에 뭐 들어가는지 내가 다 봤다고. 저 안에는 야 너희들 이 목소린 야 너네 맛있는 거 먹는다? 뭐야? 뭐 만들었어? 나도 좀 줘. 패티 마침 잘 왔어. 다 줄게. 자 일로 와봐. 따라와봐 빨리. 진짜? 이 삼각김밥 다 줄게. 웬일이래? 야 근데 이 삼각김밥 뭐 들었어 안에? 이거 무슨 삼각김밥이야? 참치마요? 패티 그게 이 안에는 액체괴물이 들어있지. 야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이쪽